안녕하세요. 김소연 프로입니다. 오늘은 어서와 라운딩은 처음이지 첫 번째 편인 라운딩 전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라운딩, 머리 올리러 가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운딩 전 준비물이에요. 옆에서 이것 챙겨라 저것 챙겨라 하다 보면 가뜩이나 긴장되고 정신도 없는데 쓸데없는 준비물을 많이 챙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챙겨야 할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이 준비물들만 챙겨주시면 끝이에요. 자, 우선 첫 번째, 이렇게 예쁜 골프웨어와 골프 모자, 그다음 골프 장갑, 골프화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골프 클럽까지는 다 준비되어 있으실 거예요. 그 외에도 라운딩을 입을 여분의 옷을 준비해 주시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심해져서 라운딩 후 락커룸과 샤워 시설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라운딩이 끝나고 찝찝해서 씻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운딩 끝나고 입을 여분의 옷, 그 다음 신발, 개인 화장품 같은 거는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샤워를 할 때 쓸 샴푸, 린스, 바디워시 같은 기본적인 제품은 골프장에 다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그거는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락커룸에서 샤워 시설까지 이동해야 할 때 입을 샤워 가운을 챙겨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. GTS. 이제 코스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드릴 건데요. 우선 제일 중요한 골프공. 이렇게 골프공.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올리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골프공을 한 30개 이상은 준비해가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처음이다 보니까 오비도 많이 날 거고 공도 막 많이 잊어버릴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조금만 챙기는 것보다는 넉넉히 챙겨가는 게 본인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개 정도. 그리고 공 같은 경우에도 새 공을 쓸 필요는 없이 처음에 많이 잊어버리니까 이런 로스트볼. 로스트볼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골프티와 볼마커. 이거 두 개. 골프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티셔츠가 아닌 우리 연습장 가면 드라이버 칠 때 검은색과 고무티가 자동적으로 올라오잖아요. 근데 라운딩 가면 저희가 직접 꽂아서 사용해야 돼요. 근데 18홀 전부 다 티를 사용하는 거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, 여러 개 챙겨서 파우치나 이런 지퍼백에 넣어주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티도 롱티랑 이렇게 쇼티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쇼티 같은 경우는 파3에서 쓰는 짧은 티, 롱티 같은 경우에는 롱홀이나 파4에서 사용하는 이런 티. 요새는 이렇게 쇼티랑 롱티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요 티를 챙겨 주셔도 돼요. 그 다음은 볼마커. 볼마커 같은 경우에는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캐디님들이 챙겨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볼마커를 챙기시는 게 매너이므로 꼭 챙겨주셔야 돼요. 그리고 볼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자나 벨트에 많이 꽂아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벗고 막 하다 보면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해서 많이 사용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. 그다음 세 번째는 선크림이랑 선글라스. 생각보다 선크림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이거 바르기가 되게 귀찮잖아요. 씻기도 귀찮고 그래서 안 발랐다가 피부가 안 돌아와요. 특히나 타기도 하고 기미랑 주근깨, 잡지 같은 게 올라오니까 선크림은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피부만큼 중요한 게 눈이잖아요. 우리가 선글라스를 안 끼고 계속 라운딩을 하다 보면 햇빛이랑 자꾸 눈이 마주치니까 눈도 엄청 부시고 백내장 걸린다 해서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.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 공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걸리적거리니까 안 쓰려고 했는데 계속 끼다 보니까 오히려 눈이 편해서 선글라스 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선글라스 끼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마스크. 라운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마스크를 꼭 껴야 되는데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야외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마스크를 빼고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본인만 편하면 안 되고 이제 동반자분들이랑 캐디님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마스크 끼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두들 즐겁게 라운딩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? 그래서 꼭 끼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챙겨야 될게 시즌별로 겨울이면 핫팩,
추우니까 핫팩이나 붙이는 핫팩도 잘 나오거든요. 그럼 핫팩이나 여름에는 미니 선풍기 같은 걸 챙겨 두시면 조금 더 따뜻하고 시원하게 라운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챙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챙겨야 할 준비물들도 그냥 들고 다니면 걸리적거리니까 이런 파우치, 포토 파우치 같은 거를 챙겨서 여기 안에 넣고 다니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.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물들을 설명해드렸는데 개개인마다 당연히 준비물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니까 이렇게 라운딩 전 준비물을 챙겨보시고 즐거운 라운딩 하길 바랄게요. 이상 김소연 프로였습니다. GTS Academy. PlayGTS.com